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또 심도 있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속마음과 머릿속을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시장 힘든 것 아닌가, 뭐 제롬 파월 의장의 이야기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또 오히려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요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의 의견으로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전일 국내 시장 하락을 하면서 11월 30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283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2%, 처음으로 사실 마이너스 이 수익률을 기록하는 이 날이 됐습니다. 이 어제 지수를 끌어내린 이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불확실성인데요. 이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최근에는 사실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같이 가지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전전일에는 미국 시장 많이 빠져서 국내 시장 걱정했는데 낙폭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또 상승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낙폭이 예상보다 컸고요. 금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 좀 많이 빠져서 국내 시장 걱정했는데 뭐 코스닥은 빠지지만 그래도 코스피 1%가 넘게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뭐 상승하는 건 좋지만 이제는 예상하기가 더 어려워진 그런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 뭐 그런 이 시장이 되었고요. 뭐 종목별로는 상당히 뉴스에 크게 좀 좌우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이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최근 한 1개월 정도 좀 횡보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국내 시장도 사실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 나왔었는데 여기에다가 오미크론이 이제는 이 불을 지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 좀 보신다라면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사실은 굉장히 좀 낮은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2900 정도가 박스권 하단으로 보여졌는데 박스권 하단이 깨졌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버틸 수 있다라면은 분명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 사실은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미크론도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면 오미크론에 대한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요. 그러면 또 이거에 관련된 연구원들은 분석을 하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법도 좀 더 명확해질 것이고요. 이 찾는 방법, 이 불확실성에 대한 원인인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아간다라면 시장의 변동성은 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은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은 사실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은 테이퍼링이었고요.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시장 기대치, 예상치보다 좀 더 높게 나오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채권 금리를 자극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들의 조정이 나왔고요. 이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을 쉬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가장 큰 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이 커졌죠. 이번 주에 뭐 고용지표 나올 텐데 고용지표와 사실은 큰 상관없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얘기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당장 오미크론으로 인한 변동성은 커졌지만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에 가장 크게 좀 악재로 작용했었던 부분들은 조금 사그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 코스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 증시는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하면서 다시 보면 이 사실은 이 각국 증시별로 가격적인 매력도는 분명히 올라갔거든요. 뭐 똑같은 이 오미크론이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당장 변동하는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는 분명히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 이 금일 빼고 이 나머지 날들처럼 좀 매도를 했다, 시장이 좀 하락을 했다
그러면 환율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들은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뭐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봤을 때는 분명히 정복을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금리 변동 가능성 좀 더 낮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환율로 또 반영이 됐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은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주들 포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바이오주들도 포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진 자리, 지금 자리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 정도를 봤을 때에는 뭐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으로 인한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한 달 정도만 길게 놓고 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뭐 전고점을 뭐 3,000 이상으로 뭐 매우 많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3,000선 정도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투자자들은 이 좀 투자 매력도가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저점을 좀 잘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